코치님. 네. 오늘은 기본적인 기본기랑 그리고 드리블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슈팅까지 오늘은 해볼 거예요. 드리블은 진짜 기본적인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를 사용해서 조금 자신의 리듬감을 찾으면서 좀 완전 기본적인 기초 드리블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드래그라는 기술을 해봤는데, 오늘은 인사이드랑 뭐 발바닥을 이용한 드래그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구분지어서 드립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면, 처음 안 했대. 일단 제가 텐션이 높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더 신나가지고 완전 하이텐션으로 가는데, 그리고 또 다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되게 파이팅 넘치셔서 아마 수업 분위기가 이카님 수업보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카님도 텐션 높더라고요.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조금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의 눈을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예쁜 꽃모자를 쓰고 왔답니다. 오늘은 아무도 걸어서 집을 가지 못하도록 드리블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두, 상체. 그렇지. 계속 공 끝까지 보면서 떨어지는 거 맞춰야 돼. 공 떨어지는 거. 오른발이 찰때 이게 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발이 먼저 올라가서 위에서 맞춰요. 조금 더 늦게 올라가야 돼, 오른발이. 오른발이 좀 빨라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원, 투, 넘어가고, 원, 투, 넘어가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여기에 선이 보이실 거예요, 하다가. 그러면, 원, 투 하면서 몸이 선 반대로 넘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몸이 다 이렇게 얼어 있어요. 그게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한번 털고 숨하고 부드럽게 해볼게요. 준비, 출발, 리듬. 원, 투,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지금 좋아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방금은 저희 투터치로 들어갔잖아요. 하나. 이제 인사이드로 드래그를 해줄 거예요. 인사이드 푸드워크 배웠죠? 여기서 얘를 끌어오는 느낌. 얘를 끌어오면서 발 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대로 발 붙인 상태에서 쭉 밀어볼게요. 자, 다시. 인사이드로 쭉 당겨서 이거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그대로 인사이드 붙인 상태에서 발만 당겨서. 그렇지, 맞아요. 다시. 여기 보이시면 인사이드보다 조금 앞쪽 위치에 튀어나온 데 보이시죠, 발. 여기에 갖다 댄 상태에서 발을 그대로 쭉 당겨볼게요. 그렇죠. 지금 잘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와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드래그 당겨주고 잡고, 당겨주고 잡고, 당겨주고 잡고, 당겨주고 잡고. 상체 너무 수그리면 안 돼요. 잡아주고 하체가 내려가야 돼요. 하체. 하체 내려간 상태에서 끌어주고 잡고, 끌어주고 잡고, 끌어주고 잡고. 자, 자세 더 낮추고, 당겨주고 왼발. 몸이 먼저 가야 돼요. 당기면서 몸 같이 이동.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것보다 진짜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낫고, 승호도 많이 하잖아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몸에서 리듬을 좀 찾아봐요.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출발. 둘. 오케이. 주황 색깔에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자, 한번 잡고 골대 확인하고 그대로 쭉 차면서 앞쪽으로 쭉. 자, 부상 가지지 말고 할수 있어요. 준비, 출발. 자, 꺾지 말고 그대로 쭉. 오케이. 오른발 잡이죠. 자, 오른발 잡이면 살짝 오른쪽으로 쳐놔야 가면서 차기가 편해요. 본인은 오른발 잡인데 왼쪽으로 쳐놓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1번 아니면 아웃사이드로 차거나. 왼쪽 다리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접고 그대로 똑같이 오른발 발끝 당겨주고 내려가서 둘.
고생했어요.